발열이나 기침처럼 그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하면 요즘은 병원 진료를 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한 게 있습니다. 정부가 설치를 유도하곤 있지만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20%를 밑돌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들어갑니다. 증상을 확인한 뒤 간단한 검사와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진단 검사까지 한자리에서 할수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꺼리는 호흡기 환자를 전담 진료하는 곳. 전국적으로는 올해 500개, 경남은 34개 설치가 목표였지만 전국 설치율은 20%를 넘지 못했고, 경남에선 단 11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한 진주나 하동, 창원 진해구엔 단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긴 하지만 인력을 따로 확보하기 힘들고 출입구를 분리시키는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꺼리는 병원이 많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실제 진료상 불편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라서 또 일반 주민들도 거래할 수 있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보건소와 종합병원급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현장에서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국민 안심병원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먼저 우리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독감까지 겹치는 동시유행 대비를 위해서라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는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